손의 감각만으로 강도의 수치를 알아내는 달인 과연 이것도 가능할지. 아, 이것도 뭔가요? 이건 강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잘 쓸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신중하게 흔들어 강도를 가늠해 보는데요. 이거는 120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골프채가 아닌 빗자루의 강도까지 맞춰낼 수 있을까요? 달인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거 맞췄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뭐 찍은 거나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말하지만 달인의 이런 섬세한 감각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피팅의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한 이제 피팅 자격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분 정도, 예. 영어로 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1년을 꼬박 매달려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 일하면 얼마나 오래 일하세요? 보통 아이언 세트를 한 세트 작업할 때는 한 3,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화장실 갈 시간 빼고는 계속 그 만드는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를 해도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달인. 그 중에서도 이번 작업은 특별히 더 섬세함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헤드 두께에 맞게끔 이제 연마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헤드와 골프채의 대를 연결하고 그 연결 부위를 마감 처리하는 일인데요. 작업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하는 작업. 사후에 튀어나온 부분 없이 완벽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원래부터 하나의 몸인 것처럼 매끈하게 잘 갈려졌네요. 이 작업의 섬세함이 필요한 이유 바로 여기 있었군요. 갈라져 나온 부분의 두께는 겨우 0.04mm.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죠. 네, 0.01mm라도 좀 유격이 생기면 깔끔한 마무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볼 땐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달인의 내공이 빛을 발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0.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초감각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약간 달인이 마음먹은 대로도 갈 수 있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몇 미리로 원하시죠? 0.02mm요. 지적질의 요구에 두 말 안고 작업을 시작하는 달인. 신중하지만 주저없는 손길로 골프채를 돌려 연결 부위를 갈아내는데요. 달인 과연 이번에도 실력 발휘 제대로 되셨을라나? 자,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허허, 역시 달인 정확합니다. 미세한 감각의 소유자시네요. 네. 완성도 높은 골프채를 만들기 위해 0.1g의 무게도 신중하게 작업하는 달인입니다. 0.1g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달인? 네. 이건 뭐 뭔가요? 이게 또 선물인가요? 미션 과제를 보자마자 놀라는 달인. 겉껍질만요. 글쎄 뭐 도전을 한번 해보는데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달인.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는 달걀인 만큼 온몸에 신경을 모아 조심스레 미션을 수행합니다. 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 긴장감. 과연 달인은 성공할까요? 약간의 마무리를 거친 후 자신있게 완성된 달걀을 보여주는 달인. 겉껍질이 깎여나가고 얇은 막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얇은지 불빛이 통과할 정도. 역시 달인입니다. 몇 시간 동안 고생한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날개라는 걸 또 확인시켜드려야 되니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들인 달걀을 직접 깨보는 달인. 아깝긴 하지만 미션 성공입니다. 골프 용품은 아니지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골프채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빗자루를 이용을 해서 달인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빗자루로 골프채 만들기 도전하는데요. 먼저 빗자루의 소를 분리하고 모양을 갖추기 위해 자루 부분을 다듬어줍니다. 꼼꼼하게 테이핑을 한 후 손잡이를 끼워주고
헤드까지 끼워주면 마무리. 국내 유일의 빗자루 골프채가 탄생됐습니다. 아, 완성된 거예요? 네, 이제 완성됐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필드에 나가도 손색이 없겠죠? 빗자루 골프채로 뽑는 달인의 골.